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다. 4월 17일 날 조선일보의 사면에 실린 큰 기사의 제목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핵심을 잘 지적한 그런 대목입니다.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다. 아마 이것처럼 포퓰리즘의 길로 들어선 국가의 경로와 변화를 잘 담아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퓰리즘의 길입니다. 대중영합주의의 길입니다. 어떤 국가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길로 들었으면 다음에 다섯 가지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금성 복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수당 및 연금 지원 등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되고 또 대부분의 현금성 지원은 당장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치인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것도 아주 급감합니다. 현금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은 병원,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투자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 면에서 보면은 대개 포퓰리즘을 채택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그리스 등이 그런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정치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포퓰리스트, 대중영합주의자가 된다. 처음 시작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그리스가 1981년도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당 당수였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라는 지시에서 시작된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여당과 야당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에 뛰어들게 됩니다. 유일한 목표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에 관한 한 시간이 가면서 여당과 야당이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수 국민들이 포퓰리즘 중독 현상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느 사회든 간에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짜 선물이라는 그런 금기어가 깨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줄 궁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파국으로 달려간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짜는 절대로 중간에 멈춰서는 법이 없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 교훈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달려가서 경제적 파국인 재정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서야 수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미 치르게 된 빚의 규모는 좀처럼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래오래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재난지원금이다. 4월 16일 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불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 만족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일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광진을 유시해서 이런 대담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만 주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9조 7천억이 필요합니다. 지방비 2조 1천억에다가 정부 예산 7조 9천억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긴급 기금 재원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추가적으로 3조 원 정도가 더 투입돼야 됩니다. 그럼 총액은 12조 7천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상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 국민들에게 더 제공하는
10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게 되면 3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2020년도의 예산 규모는 아주 슈퍼 예산입니다. 512조 원입니다. 512조 원에서는 세금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6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회가 지난달에 통과시킨 1차 추가 경정예산안 가운데서 10조 3천억 정도도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것만 합치면은 올 한 해 동안 70조 원 국채가 이미 발행된 겁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5일 동안 정부는 매일 1조 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할 돈을 마련한 셈입니다. 상환력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증가한 것은 매일 8천억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현재 지출을 때우게 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 부채 증가는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70조 원,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발행한 70조 원의 적자 국채가 100조가 될지 150조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을 포함하면 적자 국채 발행과 정부 부채 증가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이미 7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2차 추가 경정 예산, 3차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4차, 5차 추가 경정 예산이 아마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면은 천문학적인 국채 발행과 또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 증가가 뒤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17일 날 개헌 저짓은 무너지게 될까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데이비드 킴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개헌 저짓은 방어가 되겠지만 1 플러스 4 협의체 같은 일이 일어날지 관심 있게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최종 결과를 갖고 총선에 개헌 저짓은 무너질까라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여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당을 포함하면 16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성까지 10석 남짓 남게 됩니다. 지금 이미 당선인들 가운데 90여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순상에 올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야당이 불리한 점을 염두에 두면은 여당의 개헌선 돌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방송을 보고 보리스님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라는 그런 견해를 남겼습니다. 30, 40세대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가 보이는 친진보적 색채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도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의 지형도를 크게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의 변화와 관련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생각의 변화와 관련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킴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또 그리고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것과 또 아울러서 시사 문제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